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합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적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예수의 명령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 잠에 빠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은 자신이 영적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태의 얘기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죠. 당신이 심판대에 서면 교단 교리의 잣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잣대로 갈 것이 불보듯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구원의 증거는 성경의 잣대로 근거로 돼야지 목사들이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현대교회를 성경적인 근거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에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위의 구절을 들은 깨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교차하거나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에 닥칠 환란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마귀를 통해 죄를 부추기게 허락하여 천국의 자격을 테스트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콕 집어서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처참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엽서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우리네 교회의 상황은 죄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깨울 생각도 없는 목사들과 깨어나고 싶지 않은 교인들의 영적 무지와 게으름으로 교회 와서조차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습관을 들여 성경 읽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는 성경 말씀은 설교 때 들어왔던 인물이나 사건 등이 전부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여기고 있죠. 말하자면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성경에 해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지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경대로 살 생각조차 없으며 성경대로 살 능력도 없어요. 그저 기독교의 경전으로 알고 있을 뿐이죠. 이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혼이 기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다면 영적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정이 이런데도 목사들은 입만 열면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걸맞게 자신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떠버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 번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일컫는 단어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변질된 자아를 가지고 있기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며 살고 있죠. 성경은 육체와 마음의 생각이 죄다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며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회개 행위를 인해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기가 막혀요.
과거의 회개는 과거의 사건일 뿐이며, 날마다 죄를 지으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혹경에 사로잡힌 교회 지도자들은 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덮어두고 있으며, 교인들도 죄를 지적하는 목사들을 싫어해서 교회에서 아주 내어 쫓아버렸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영적 잠에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귀신의 정체와 공격에 대해 무지하며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귀신들은 죄인들을 포로로 삼아 통치하고 있죠. 귀신들은 죄의 덫을 놓고 부추겨 죄를 짓게 만들어 죄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무섭고 잔인한 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 전략에 무지하며 싸워 이길 영적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잠에 빠진 교회와 목사들에게 속지 말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간구하는 귀대 습관을 들여 성령이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